자, 12번째 스네어 드럼입니다. DJ라는 중국산 브랜드고요. 중국 브랜드 맞나? 어쨌든 DJ라는 브랜드고 브라스쉘 스네어 드럼입니다. 14인치에 5.5인치 깊이를 가지고 있는 스네어고 롤드쉘인데 2mm 쉘이에요. 보통 아까 전에 롤드쉘들은 1mm거나 1.2mm거나 좀 두꺼우면 1.5mm 정도까지도 있는데 이 친구는 롤드쉘인데도 2mm라는 두께를 채용해서 굉장히 힘있고 저가형 중저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그런 사운드를 내주는 그런 스네어 드럼입니다. 이 친구는 어떤 사이트에서 사이트에 중고 그 진열 제품을 샀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저렴하게 구입했고 아직까지도 되게 만족하면서 스네어를 쓰고 있고요. 지금은 위에만 다이캐스트 부고 밑에는 마이티 브라스 브라스 마이티 후프가 껴져 있는데 아마 원래는 위에 밑에 둘 다 다이캐스트 후프였어요. 근데 제가 갈아 낀 거고 스트레이너도 제가 너무 스트레이너가 후져가지고 새로 스트레이너를 지브랄타 스트레이너로 갈아 껴놓은 상태입니다. 버튼은 그대로 놔뒀고 투브러그에 심러그고 정말 브라스 스네어 특유의 그 특징을 잘 잡아주는 그런 스네어에 1.2mm였으면 조금 소리가 날아다닐 수도 있는데 다이캐스트로 소리 한번 잡아주고 거기에 2mm라는 조금 더 두꺼운 쉘을 채용함으로써 좀 더 힘있고 좀 더 두툼한 소리를 내주는 그런 스네어 드럼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스네어고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는 사용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스트레이너 아예 안 껴놨네요. 네. 여기 보면 쉘은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mm 쉘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되게 무거워요. 네. 이게 아마 4.8kg인가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스네어고 아주 잘 쓰고 있는 그런 스네어 드럼입니다. 네. 메이드 인 중국입니다. 네, 자 이제 12번째 스네어까지 소개시켜 드렸는데 마지막 13번째, 14번째 스네어는 미리 예고를 한번 하고 소개시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대장입니다. 펄의 스네어 하나랑 소나의 스네어 하나인데요. 케이스부터가 다르죠. 전용 케이스가 있고 여기 아까 타마도 하나 전용 케이스가 있었지만 이 두 친구는 금속 쉘 중에서도 굉장히 존재감 있고 힘 있고 그런 스네어 드럼이어서 일단 펄부터 소개하고 그 다음에 소노 스네어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펄의 프리플로팅 30주년으로 나온 브라스 스네어 드럼이고요. 30주년 기념해서 전용 케이스도 이렇게 약간 가죽 질감의 케이스를 주고요. 그리고 일단 스네어 먼저 꺼내겠습니다. 케이스 안쪽은 약간 이런 식으로 도톰하게 아주 훌륭한 마감을 해놓은 그런 내부고요. 안에 보시면 여기 가방끈도 있고 전 사용을 안 하지만 있고 그 다음에 원래는 요 전용 스핀 타이트 전용 튜닝 키가 이렇게는 안 나오고 어떤 조그만한 천에 껴져 있었는데 그거 제가 분실해가지고 새로 일본 갔을 때 동생 일본 갔을 때 악기점에 갔을 때 사오라고 부탁해가지고 이렇게밖에 안 판다고 해서 요거에 사온 겁니다. 그래서 전용 스핀 타이트 전용 튜닝 키에 프리플로팅 30주년 보증서 1983년도에 처음 프리플로팅 스네어가 출시됐고 2013년도에 30주년에서 이렇게 나온 스네어 드럼입니다. 브라스 재질이고요. 14인치에 6반 깊이를 가지고 있고 일반 프리플로팅 모델하고 옵션은 거의 똑같은데 특징은 볼트가 스핀 타이트라고 해서 튜닝을 다 한 상태에서 이 전용 튜닝 키로 빨간색 부분을 이렇게 돌려주면 락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튜닝이 잘 안 풀리게끔 그런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특징이 요 쉘 파티나 처리된 그런 브라스 쉘인데 3mm 브라스고요. 브라스 쉘을 불로 지진 듯한 그런 피니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겁고 소리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저희 약자안전보호구역 드럼 녹음할 때 엄마가 너랑 놀지 말래라는 곡을 이 스네어 드럼으로 연주했고요. 무게도 굉장히 무겁고 소리도 굉장히 좋은 그런 스네어 드럼입니다. 스네어 와이어는 원래 펄에 울트라 사운드 20줄 스냅피가 껴져 있었는데 제가 타마 스타클래식으로 바꿔 껴놨고요. 따로 뭐 이거는 설명할 거는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소리는
소리를 들어보시는 게 가장 좋은데 제가 제 채널에 제 유튜브 채널에 사운드 샘플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귀찮으시더라도 그거로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3mm 브라스에서 나오는 굉장히 강력한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대망의 마지막 스네어 드럼입니다. 저의 14번째 스네어 드럼이고요. 14번째로 샀다는 건 아니고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소노의 이케베 벨브론즈 스네어 드럼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아주 튼튼해 보이는 하드 케이스에 잠겨져 있고요. 여기 소노라고 크리마크하게 적혀있죠. 자, 이렇게 담겨져 있고요. 얘도 역시나 보증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다음에 스네어 드럼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만요. 소노 튜닝 키도 있는데 제가 케이스에 넣어놓지 않고 따로 빼놔가지고 지금 없고요. 소노의 이케베 벨브론즈 스네어 드럼입니다. 벨브론즈라는 재질을 가지고 있는 스네어 드럼이고, 흔히들 뭐 스네어 드럼의 끝판왕이다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시는 그 스네어 드럼입니다. 14인치의 6반이고 벨브론즈 재질에 소노 헬라우프를 끼고 있고 독일 생산 제품이고 소노의 듀얼 글라이드 치형에 있고 옛날 소노 벨브론즈 모델을 복각해서 나온 그런 스네어 드럼입니다. 이 스네어 드럼은 굉장히 특별한데요. 벨브론즈 재질이라는 캐스트 브론즈, 굉장히 녹음할 때 훌륭한 사운드를 내주는, 사실 저도 녹음을 위해서, 단지 그냥 녹음을 위해서 산 스네어 드럼입니다. 이게 거의 300만 원에 육박하는 중고 가격을 가지고 있는 스네어 드럼인데, 드럼을 통해서 알게 된 형님께 소리를 들어보러 갔다가 그리고 좀 상담을 좀 하고 해서 이 스네어 드럼으로 녹음을 받고 싶어서 사게 됐고요. 산 지는 한 1년 정도 됐고, 녹음을 해보니까 확실히 왜 이 벨브론즈라는 재질의 스네어 드럼이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지 알 수 있었던 그런 스네어 드럼입니다. 저는 사실 이걸 1집, 저희 약잔정보극 1집 앨범 녹음이 끝나면 판매할 예정이고, 너무 비싸고 제가 이거 만질 때마다 꼭 장갑을 끼고 만져요. 이거 뭐 제가 개인 연습할 때도 안 쓰고, 사실 녹음하러 가기 몇 주 전부터 이제 연습하느라고, 왜냐면 이 스네어 드럼을 가지고 녹음실에 가서 녹음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위한 연습이랑 실제로 녹음실에 가서 쓰는 때 말고는 이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너무 모셔놓는 것 같아서, 물론 이 스네어 드럼의 소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녹음 작업을 위해 가지고 있으면 좋긴 한데, 그것 때문에 막 몇백만 원, 거의 300만 원짜리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는 조금 그렇다, 그런 제 욕심이 과하다, 그런 생각 때문에 1집 녹음이 끝나면 판매를 하고 그런 생각입니다. 소리는 정말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재질 중에 가장 음압도 세고 볼륨도 크고 그런 스네어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걸 말로만 설명하기가, 아직 근데 제가 이 스네어 드럼으로 녹음한 저희 밴드의 음원이 아직 나오질 않아서 그게 나오면 딱 들려드리면 좋은데, 일단은 사운드 샘플을 제가 제 채널에 역시나 올려놨기 때문에 그걸 들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또 특징을 말하자면 이제 캐스트 벨브론즈이기 때문에 쉐리 3mm 3mm 벨브론즈인데 캐스트고요. 위아래에 레인포스먼트 링이 달려있어서 위아래는 5mm예요 그리고 24줄 소노 스틸 와이어가 채용되어 있고, 여기 배지를 보시면 드럼 스테이션 이케베라고 적혀있어요. 일본의 이케베라는 악기사에서 주문 제작한 그런 소노 스네어 드럼이다, 그런 제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펄 30주년 프리플로팅 3mm 브라스랑 이 친구랑 이 두 친구가 소리가 가장 강력해요. 녹음할 때 정말 강력 추천하고, 정말 이거는 국내에도 그렇고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분 안 되시기 때문에, 물론 소노에서 나오는 아티스트 브론즈도 있지만 굉장히 귀한, 뭐 아티스트 브론즈도 귀하죠. 일단 벨브론즈라는 재질 자체가 굉장히 비싸고 귀하기 때문에 혹시 주위분들 중에 이런 스네어 드럼을 가지고 계시면 꼭 가셔가지고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듣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 들어보시면은 왜 비싼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태까지 나무 스네어 7대 그리고 금속 스네어 7대를 한번 소개해봤는데요. 간단히 소개한다고 했는데도 막상 하다보니 말도 길어지고 그랬는데, 각 모델별로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진 못했지만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블로그에 제가 거의 사용한 모든 스네어의 리뷰를 작성해놨거든요. 그거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소리는 사운드 샘플을 일단 보시면 그래도 간접적으로 소리를 알게 되시니까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영상으로 좀 더 알고 싶다 그러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고려해보고, 댓글이 또 저에게 많은 힘이 되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14가지 스네어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제가 뭐 실력이 좋다거나 아니면 뭐 돈이 많다거나 그러진 않는데, 욕심이죠, 욕심. 스네어 드럼의 소리에 관한 욕심도 있고 뭔가 소유욕에 관한 욕심도 있고, 그래서 정말 많은 스네어 드럼들을 겪으면서, 근데 되게 값진 경험이에요. 어디 가서 스네어 드럼은 이제 막 제가 거의 가지고 있는 건 14대지만 실제로 사고팔고 하면서 제가 소유했던 스네어 드럼에다가 내 스네어는 아니지만 남들하고 이제 모여가지고 들어본 스네어 드럼, 경험해본 스네어 드럼 다 합치면은 몇백까지는 되기 때문에, 그런 스네어 드럼들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소리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었고 다 제 자산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 보시는 뭐 드러머 분들도 소리는 많이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최대한 스네어든지 뭐 심벌이라든지 아니면 드럼 세트라든지 뭐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음향기기라든지 뭐 다른 악기 소리라든지 뭐 많이 들으면 되게 다 정말 음악적으로나 뭐 음향적으로나 도움이 되니까 많이 들어보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네. 다음에는 더 좋고 영향가 있는 콘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붕어의 드럼의 드러머 김호성이었습니다.